첫 세트에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이상용 선수의 2세트 첫 공격. 1세트 키스가 좀 자주 났던 불운했던 장면 좀 잊고 신나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공격 성공. 이어지는 공격은 대회전. 얇은 두께로 완투를 최대한 코너까지 보내서 아예 짧게 길게 보내는 봤는데요. 방법도 있는데 아예 짧게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짧게도 칠 수가 있군요. 저는 저걸 얇게 쳐서 길게 치면 일목적구가 자꾸 이목적구 쪽으로 키스가 가서, 예, 많이 많이 나는 공이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나 하고 늘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해법을 또 중계를 통해 보게 되네요. 뱅크샷. 아주 과감한 선택인데요. 회전을 좀 살리면서. 걸렸어요. 좋아요. 네. 네, 꽂히면서 2세트도 초반부터 아주 무섭게 득점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상용 선수가 아주 이상적으로 득점을 했어요. 네. 제가 최근 무회전으로 던져서 투쿠션을 보면 앞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살려서 투쿠션 위에 걸리더라도 약간 분리가 될수 있도록 아주 조절을 잘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옆 돌리기 짧게. 이 공도 좋습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심판이 뭐 바로 코앞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꽉 차있는 9호선에 어깨 비비면서 들어가는 그런 탑승 같은데요. 뒤쪽 공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내려가는 각도 자체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회전으로 내려가는 각도였거든요.